싼 가격으로 소비자를 유혹하는 허위 매물. 그렇다면 허위 매물은 단순한 과장 광고일 뿐일까요? 취재 중 BMW X6를 750만 원에 판다는 광고를 발견했습니다. X6의 신차 가격은 약 1억 3천만 원에 달하고 중고차 가격도 7,500만 원 선에 형성되고 있는데요. 담당 딜러와 접촉해봤습니다. 예, 저 어제 BMW X6 보러 간다고 얘기했던 사람인데요. 1,000만 원 안쪽으로 지금 가면 구매가 돼요? 1,000만 원 안쪽으로 이거 1,000만 원 초반대까지 나오죠. 이전병 등록비 다 하면. 오늘 1,000만 원 초반대면 만약에 이 금액이 진짜 맞다면 반수령 가능하신 거세요? 네, 일단 가서 보고 결정할게요, 그거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출발하시는 거세요? 네. 750만 원의 BMW X6. 매물 확인을 위해 인천으로 찾아간 제작진. 놀랍게도 실제 매물 차량을 볼 수 있었습니다. 차 가격이 싼 이유에 대해 물었는데요. 왜 이유가 있으니까 잡아왔는데. 아, 저는 이거 만약에 그러면, 네. 뭐 어디가 고장난 건지 모르면 달리다가 브레이크 안 잡혀가지고 확 박을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그럼 일단 틀어. 차 안으로 안내한 딜러는 잠시 뒤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그러면 까놓고 말씀드릴게요. 이 차 같은 경우는요, 결함이 있어요. 가장 큰 것만 말씀드릴게요. 50가지 정도 있는데, 전자제어 쪽에서도 문제가 있어요. 전자제어 결함이라고 하면은 좀 머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뇌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뇌가 작동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갑자기 뭐 튀어나올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사람들이 리콜을 한 거겠죠? 원래 차로 보면은? 네, 여기 있어요. 아니, 이거 그러면 가다가 쳐 박을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래가지고 이 차 같은 건 보험이 안 돼요. 보험은 돼요. 근데 자차 보험밖에 안 돼요. 자차 보험밖에 안 돼요. 자차 보험밖에 안 되면? 종합보험은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차의 상태에 대해 좀 더 정확하게 알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단지 내에 있는 같은 모델의 차량을 추가로 검색해봤는데요. 해당 모델의 중고차 거래 건수는 많지 않은 상황. 그런데 낯익은 번호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690만 원에 판매한다는 그 차의 가격은 6,600만 원. 차량은 단지 내에 지금 프로그램으로 조율을 해보니까 6,600만 원에 판매가 되고 있는 차량이고요. 보고 오신 690만 원짜리는 허위 매물입니다. 같은 매물, 다른 가격. 진짜 판매자는 과연 누굴까요? 딜러를 다시 만났습니다. 어느 정도 정도만 챙겨주실 수 있으세요? 기분 나쁘세요? 내일? 아니, 오늘? 네. 난데없이 중고차 소개에 대한 수고비를 요구합니다. 일단 차량 구매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달라고 얘기하고 연락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연락이 오지 않아 다시 전화를 했는데요. 연결이 되지 않아 음성 사서함으로 연결되며 연결이 되지 않아 음성 사서함으로 연결되며 삐 소리 후 통화료가 부과됩니다. 그 후 해당 딜러는 계속해서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